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쉽게 불안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체크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학과 전홍진입니다. 코로나19로 참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누구나 다 처음 겪는 상황입니다. 감염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하고 다르게 조금 불안도 증가되고 잠도 안 오고 예민한 경우가 많이 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잘 극복해야 되는지 본인뿐만이 아니고 또 가족들의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알베르 까미의 소설 페스트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페스트 환자가 되는 것은 참 피곤한 일인데 페스트에 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상당히 힘든 일이다. 코로나에 감염되고 또 치료받는 것도 힘들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예방을 하고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원인들을 생각해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수많은 보도, 텔레비전 보도 또 인터넷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정보들 중에는 상당히 자극적인 것들도 많고요. 보고 나면은 이게 사실이 아닌 가짜 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자꾸 노출되다 보면 긴장이 증가되고 불안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국가나 질병관리본부에서 보내는 사실 위주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는 회사에 나가거나 일을 하다가 집에만 있게 되면 재택근무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생활의 리듬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밤에는 늦게 자게 되고 낮에는 또 늦게까지 잠을 자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밤낮이 바뀌게 되고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피로가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늘 하던 운동이나 동호회 활동이나 스트레스를 푸는 활동들이 지금 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실내에서 하는 운동들이 지금 다 지금 취소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게 되고 그것 때문에 긴장이나 불안이 증가되게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불안 반응을 느끼면 우리 몸이 그런 불안에 의해서 교감신경계라 그래서 긴장에 반응하는 신경계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심장의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전보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또 심장이 답답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호흡기계로는 이제 숨쉬기 어려운 것 같고 기침이 나는 것 같고 이런 증상이 있고요. 위장관은 소화가 잘 안 되고 뭐 설사가 나거나 뭐 배가 아픈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계 머리 쪽으로는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이러한 증상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불안하다고 느끼기보다는 우리 전신에서 긴장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이것이 우리가 긴장을 하고 있지 않은가 또 몸이 거기에 반응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거부터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진자들이나 자가격리자들은 일반인들과 분리돼가지고 집이라든지 그 격리시설에서 2주 이상 있게 됩니다. 혼자 있다는 사실이 좀 두렵기도 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감염을 시키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죠. 근데 2주 동안 중요한 것은 자기의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면역이 좋아야지 혹시나 감염이 됐어도 그걸 물리칠 수 있거든요. 일단은 푹 잠을 자고 또 생활 리듬을 유지해야 되고요. 주위 사람들과 SNS를 통해서 계속 소통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건강 상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 더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호흡이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갇힌 공간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래서 호흡이 답답하면 천천히 복식 호흡을 하면서 숨을 천천히 쉬고요. 그렇게 하면서 긴장을 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진자나 자가격리를 한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좀
두려움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한테 알려질까 봐 걱정도 되죠. 그분들이 사실은 격리를 하고 있고 본인이 집에 있고 다른 사람과 노출을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염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응원을 해주고 또 전화나 통신을 통해서 직접 만나서는 안 되겠지만은 격려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에서는 이제 출근할 시간인데 집에 있다 보면은 가족 간에 이 갈등이 생기기 쉬워요. 특히 아이들도 집에 있고 부인도 집에 있다 있고 또 삼시세끼를 집에서 다 해결해야 되거든요. 각자 자기가 할 일을 나눠가지고 뭐 음식 준비 또 설거지 그리고 집안에 뭐 쓰레기도 치우고 이러한 것들을 잘 분리해가지고 일을 나눠서 해야지 다툼도 없고 또 이번 기회에 서로 또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계기도 될 수가 있죠. 그 생활 리듬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자고 깨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너무 늦게 안 자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또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를 안 가고 지금 집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싸우기가 쉬워요. 부모님하고요. 뭐 게임을 많이 한다든지 뭐 다른 이유 이런 걸로. 그래서 아이들이 이번 기회에 부모님하고 소통을 하면서 자신을 좀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좋고요. 노인들은 우울하고 불안해지고 또 잠을 못 자고 고립이 되면은 기억력도 조금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좀 의심도 많아지게 됩니다. 판단력도 조금 떨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움직여야지 자신의 기능이 유지가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거든요. 가족들이나 주위에서 이걸 좀 도와줘야 됩니다. 자주 연락도 드리고 잘 지내시는지 특히 식사나 이런 것도 잘 하시는지 여쭤보고요. 노인들은 오래 누워 있으면은 팔다리의 이 근육 양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걷고 운동을 하고 특히 창에 해가 들어올 때 밖에 나가지는 않더라도 한 30분이라도 아침에 앉아 있으면은 이 기분의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러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정신건강 관리를 통해서 이 불안을 떨쳐낼 수가 있습니다. 집안에서 할수 있는 운동, 생활 리듬, 그 다음에 취미 이러한 것들을 갖다 보면은 그러한 걱정이 줄어들고 자기의 생활에 새로운 발견을 할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두 힘내시고 이번 고난을 잘 극복하기를 바랍니다.